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해 있는, 월남 쌈주머니, 샤브샤브 쌈주머니라는 곳을 한번 찾아가려고요. 우리 근처에 보면 샤브샤브 집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가 점심 특선도 맛있지만 굉장히 어떤 뷔페 형식으로 또 여러 가지 토핑들을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한번 회사에서, 관평동, 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자, follow me. 점심 특선. 예, 지금 점심 특선으로 나와 있는 샤브샤브인데요. 자, 일단 쇠고기 매우 신선해 보이고요. 저 라이스 페이퍼를 여기다가 적셔가지고 쌈을 싸먹는 거죠. 자, 보글보글 맛있는 소고기가 익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갖가지 채소들을 이 채소들을 넣어가지고 쌈을 싸먹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면이고, 참고로 이따가 밥도 볶아준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모습 봐보시고 맛있게 먹는 먹방 이어갈게요. 환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도 어김없이 먹방 이어갑니다. 먹방. 자,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한쌈 싸봤고요. 자, 이 맛있는 한 쌈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윤기 자르르 흐르죠? 자, 할 말을 잃었어요. 원따봉, 쌍따봉. 너무 맛있으니까 일단 맛있게 먹고 이따 후기 때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총평 때 봬요. 네, 방금 맛있게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굉장히 가성비도 좋았고요. 특히 샐러드바에서 각종 토핑들, 뭐 야채라든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만두, 수제비, 그다음에 뭐 어묵꼬치, 뭐 각종 그 외에도 등등 많은 것들을 넣어서 먹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라이스페이퍼는 굉장히 부드러웠고 거기다가 쌈을 딱 싸가지고 한입 먹으니까 굉장히 육즙이 입안 가득히 머물어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활용 정점은 머리머리에도 볶음밥이었습니다. 볶음밥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에서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하실 때는 주저마시고 오늘 제가 추천해주는 쌈장주머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